잘하네. 308번이니까 인포메이션에 S가 붙으면 안 되지. 자, 뭐냐면 이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자, 인포메이션, 퍼니처, 이큐피먼트, 메일, 뉴스 이런 것은 무슨 명사야? 선생님이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했죠. 여러분, 내가 안 가르쳤다니까 와서 가르쳐놨습니다. 명사편에서 배웠습니다. 빵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상관 앞에 이런 건 셀 수 있다겠지. 돈 셀 수 없다겠죠. 이런 게 집합적 물질 명사라겠어.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쭉 또 선생님이 또 강의를 클로징, 센션의 보케블러리, 머니 알겠어요? 그러면서 예문은 또 이걸 드러났어요. 빅게임 하면은 게임이라는 것은 어가 붙어 있으면 이제 보통 명사라겠지. 한정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가 되는데 빅게임 하면 어떻게 큰 사냥감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요. 자, he enjoys playing computer games. S가 붙었으니까 이게 경기야. 알겠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루 종일 합니다. 미친놈이죠. 자, he was excited. 그는 흥분되었습니다. See a lot of games in the forest. 숲에서 많은 게임을 보고서 흥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요즘 나오잖아요. 뭡니까? 피카츄. 산에서 많은 게임을 보고, 이게 옛날에 예문이 안 됐는데 지금은 예문이 된다는 거야. 피카츄 보고 게임 보고서 굉장히 흥분됐다라는 거지? 야, 이럴 때는 뭐야? 많은 뭐야? 사냥감을 보고서.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 이제 니네한테는 information, furniture, equipment, mail, news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지. 자, 그래서 보통 명사하고, 야 얘들아, 물질 명사하고 차이는 뭐라 했냐? 보통 명사는 이렇게 이게 리모컨인데 리모컨을 딱 쪼개버렸어. 그럼 더 이상 리모컨이 아니죠? 물질 명사는 쪼개도 기죠. 근데 보통 명사 중에서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는 쪼개도 지우개잖아. 그치? 지우개라는 것은 원래 없었던 거야. 원래 없었는데 지우개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기부터 이걸 지우개라고 붙이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보통 명사입니다. 알겠니? 알고 계세요. 알겠지? 내가 그렇게 강의하니까 누가 물었더라. 지우개는 잘라도 지우개 자라요. 그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be used to가 나왔지. 자, be used to는 이제 구분해야 돼. be가 동사고, used가 동사고, to 부정사야, 여기는. 그지?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야. 네.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to겠지? 뭔뭐에 네. 익숙하다. to 부정사가 나오면 뭔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지? 그럼 자, 이 문장의 구문을 보니까 여기 to, 여기 to, 그리고 마지막에 or 붙이고 to지. 됐어? 그래서 대비과 사전은, 자, 대비과 사전이 아마 사용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자, 뭔가를 찾아서 대답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업테인을 정보도 얻는데, 그래서 여기서 인포메이션 S가 안 붙어야 된다는 거죠? 됐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면 되겠다.